안녕하세요. 맛있고 멋있는 사찰 요리의 지경스님 지혜스님입니다.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즌 2 들어온.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요즘 저희 물김치 시리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거 잘 보셨나요? 네,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물김치로는. 네. 생각해보니까 네. 이 김치를 제일 일찍 담을 걸 그랬나 봐. 김치는 중요한 게 간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아무래도. 간만 잘 맞춰주면 되게 쉽고 맛있어요. 가장 어렵기도 네. 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오늘은 양배추를 가지고 할 네. 거예요. 그래서 양배추를 미리 이렇게 썰어놓고 이렇게 물에 담궈놨어요. 보통 요리를 하면 네. 다듬고 네. 씻고 네. 썰어. 그렇죠. 네. 그런데 양배추는 먼저 썰은 다음에 씻어야 돼요. 오, 그래요. 네. 오, 다듬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네요. 다듬는 게 없는 대신 바로 칼질을 먼저 해요. 왜냐하면 오. 양배추가 짜고 싸고 겹겹이 겹겹이 네. 하다 보니까 깨끗이 씻을 수가 없겠고 네. 또 하나는 약 처리가 돼 있을 때 만약에 뭐 약을 줬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그 약을 온전히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채를 치든 네. 이렇게 김치를 담기 위해서 했더라도 네. 무조건 먼저 칼질을 하고 네. 물에 담궈서 네. 두 번 헹궈서 아하. 만약에 좀 얘가 좀 이렇게 샐러드 같은 거 할 때 아삭아삭하게 먹고 싶다 이러면 일단 네. 얼음을 좀 넣으면 얼음 때문에 아삭아삭해져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지만 네. 제가 미리 네. 물에 담궈놓은 거예요. 이건 그냥 이렇게 그냥 겉껍데기 빼고 나머지 이렇게 잘라서 네. 지금 뭐 거의 한 네모 길쭉한 네모 원래 길쭉한 게 아니고 네. 이 정도 돼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되는데 양배추 생긴 게 우리가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좋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물에다 담가놓고 담가놨었기 때문에 네. 스님이 좀 소쿠리에 건져서 네. 근데 왜냐면 농약을 뺀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씻는 거예요. 처음에 씻어서 담궈 놓는 게 아니고 그냥 담궈서 한 번만 씻어서 담궈서 여기 있는 약 빼서 버리고 한 두어 번 씻어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스님이 나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안녕히 계세요. 그러는 동안 저는 고추. 지금 빨간 고추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저 양배추가 만약에 좀 이렇게 하얀 게 싫다 이러면요. 여기에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양리 효과까지 있는 거. 빨간 고추 말고 여러분 차조기가 뭐예요? 아시나요? 빨간 깻잎 말하자면 그걸 이제 양리 효과로 차조기를 하는데 차조기를 한 두어 개 넣으면요 양배추가 좀 이렇게 뭐랄까 분홍빛 나게 이렇게 물론 많이 넣으면 더 빨개지겠지만 국물까지도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그 색이 우러나요.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고 너무 이렇게 우리 그동안 담아온 물김치보다 좀 이렇게 얘는 완전히 하얀 거기 때문에 좀 그러면은 이게 음식인가 싶을까봐 제가 이렇게 또 빨간 고추를 조금 넣는데 그러면 빨간 고추가 이렇게 조금 우러나서 물이 약간 이렇게 분홍색보다는 연하게 물론 고추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그렇게 우러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네. 늦었나요? 아니요. 자, 그래서 고추는 네? 이거는 뭐 할까요? 이거 배를 네? 껍질을 네. 까서 네. 강판에 갈겠습니다. 하나 다 하나요? 네. 네. 이거는 다른 것하고 틀려서 오로지 그냥 하얀 국물에만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렇게 맑은 물에다 할 거기 때문에 오늘 되게 쉽죠. 소금만 녹이면 돼요. 소금만. 네. 그래서 소금 간을 하고 네. 다른 데 매실 액기스를 우리 하나 넣었다면 네. 반만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배추가 달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다 지금 내 입맛에 맞춰서 단 것을 해놔버리면 나중에 입맛에 네. 진짜 너무 달아져요. 아하. 그래서 이거는 양배추를 싱싱함을 살린다 생각하게 딱 한 숟가락만 넣고 말을게요. 왜냐하면 물 양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한 숟가락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적게 한다 그러면 더 적게 넣으시면 되고
그럼 혹시 지금까지 했었던 거랑 다르게 완성했었을 때 간이 맞지 않을 때는 어떤가요? 똑같이 하나요? 이것도요? 네. 네. 뭐 우리 그 오이랑 양배추를 같이 피클로도 쓰잖아요. 또 그러니까 오이도 넣어도 괜찮아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오이 말씀드렸죠? 잘 물른다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생각하셔서 많이 넣지 마시고 만약에 좀 짜다 이럴 때는 네. 뭐 따로 떠서 네. 상에 놓을 때 오이 우리 어때요? 생으로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밥 시작하기 전에 오이를 썰어서 국물을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을 때 딱 내놓으면 어떻겠어요? 간이 맞아지겠죠. 네. 그리고 오히려 넣어서 절여져서 싱싱하지 않은 것보다 오히려 아삭아삭 싱싱하게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싱거울까 봐. 김치는 항상 처음에 조금 짠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배도 다 넣을 거예요. 좀 얌전하게 한다고 그러면 이걸 사실 믹서기에 갈아서 받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배가. 그러니까 지금 배도 사실 되게 비싸잖아요. 엄청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저희야 과일을 좀 많이 취급을 하니까 네. 그렇지만 자, 이렇게 하고 네. 배추를 또 같이 넣을게요. 오, 거기다 같이 넣었나요? 네. 네. 이번에는 파란 고추는 안 들어가네요, 네. 선생님? 그냥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이제 빨간색만 해서 여기 이제 살짝 이렇게 너무 허염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게끔 하려고 네. 이제 빨간 것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얘도 마찬가지. 얘는 나중에 다 절여지기 때문에 관계 없어요. 그럼 얘는 간을 네. 안 하네요? 네, 안 해도 돼요. 여기도 간간하게 다 해서. 했잖아요. 네. 왜냐면 얘 그냥 생도 먹잖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간을 의식하면 안 돼요. 아, 맞아. 그리고 그냥도 우리가 먹지. 제가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네. 소금도 그냥 먹는 것과 물에 타 먹는 것은 틀려요. 훨씬 농도가 진해져. 아, 우리 처음에 오이 절일 때 어떤 게 더 빠르다 그랬어요? 물에다. 네. 그죠? 소금 물. 그렇듯이 이 소금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너무 짜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하셔도 네. 괜찮아요. 이렇게. 얘도 넣고 네. 하나요? 뭐 어차피 물김치라 많이 네. 들어가도 밑에는 똑같아지기 때문에 네. 오늘은 아주 예쁜 연꽃 그릇에 양배추가 이러면 끝이에요. 꽃처럼 너무 쉽다. 그죠? 네, 근데 이거 시원하면 국물 소화도 너무 잘 돼요. 배 그래요. 이렇게 하나씩 갈아 넣잖아요. 대신 네. 배를 많이 넣잖아요. 네. 그 시원함이 틀려요. 배를 더 많이 넣을수록 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넣으면 텁텁해지겠죠? 네. 이렇게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배에 넣잖아요. 여기에는 네. 무는 안 들어가도 되나요? 네. 겨울 깍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기가 겨울 깍두기 한 3-4cm 된다면 네. 여름 깍두기는 양념 맛을 먹기 때문에 아주 작게 써는 거예요. 무 맛이 아니고 양념 맛. 그래서 여름 깍두기를 담는다 그러면 네. 아주 작게 써는 거예요. 아주 작게. 네. 그래도 딱 맞추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양을. 네, 역시 고수십니다. 본의 아니게 고수가 되는 느낌. 자, 이렇게. 오, 너무 예뻐요. 배추에서 아직 간이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맛없어. 아니요. 그래도 아까 그 배하고 이 갈아 놓은 그 맛이 있어서 지금도 약간 달달하면서 뒤에 소금 맛이 조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추에서 그 단맛이 싹 우러나고 나면 정말 맛있는 물김치가 될것 같아요. 아이들이 요즘은 김치를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친구들도 요즘은 어떤 친구들은 김치 많이 먹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먹여서 좋지. 맵지 않고 달달하고. 자, 그럼 아이들을 먹게. 네. 고추 빼고. 네. 이 상태로 담은 다음에요. 네. 홍피만 있죠. 피망. 피망. 네. 네네. 파프리카. 네. 그걸 채 썰어서 같이 섞어서 먹게 하면 파프리카의 그 아삭아삭함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그
양배추의 아삭아삭함 때문에 아이들이 먹기가 편하겠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너무 간단하면서도 맛있고 네 맛있고 역시 멋있고 저희의 그 저것처럼 예, 맞게 멋있고 맛있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김치 시리즈 다 끝났네요, 선생님. 이게 그러게요. 김치가 뭐 잘하시는 분들은 별거 아니지만 사실 못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숙제거든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또 김치죠. 네, 스님께서 이렇게 쉽게 해주시니까 처음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한 번쯤 도전해보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자, 무더운 여름 절 물김치 담그셔서 한번 건강하게 잘 드셔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무엇으로 할까요? 아직 생각 없어요. 아직 아무 생각이 없으시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이 나시면 다시 또 한 달치 4주차 하는 걸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탬이 되는 테마를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더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또 한번 해야죠. 네. 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여러분. 다나TV. 다나TV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